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썸탈거다 타고 할거다 해놓고 사귀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애 방식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연애와 결혼을 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썸만 타고 할거다 하면서 사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연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알아보고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를 쉽게 쉽게 썸만 타고 할거다 해놓고 사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연애 방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한 명이 한 명을 만나는 연애 방식이죠. 우리가 연애를 하는 방식을 딱 하나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귀면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애의 방식이 일반적이죠. 한 명이 한 명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전통적인 연애 방식이에요. 뭐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천생연분으로 만나는 게다 어려운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이 어려운 이유 때문에 연애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뭐가 어렵냐? 일단 첫 번째,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성격과 성향이 맞고 가치관과 대화도 맞아야 하고 대화하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맞아야 돼요. 싸울 때 갈등을 풀어내는 것도 맞춰야 하고 생활 습관이나 생활 패턴까지 맞아야 돼요. 이것이 모두 맞아도요,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결국 헤어지거나 바람을 피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서로 맞춰 나가는 것이요, 쉬워 보이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잘 맞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티키타카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커플이 전체 커플의 3%밖에 되지 않아요. 3%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97%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겠죠. 연애를 하면서 이 수많은 것들을 서로 맞춰 나가는 게 사실은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연애는 결혼 생활의 그런 연습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 연애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함께 긴 시간을 함께 할수 있는 확신이 생겨야 결혼까지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한 명과 맞춰가면서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겨워하기도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가벼운 방식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벼운 방식이 뭐냐? 두 번째 방식이 바로 다중연애 방식이에요. 연애를 할때한 사람과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을 피곤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방식의 다중연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중연애 방식이 뭐냐?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외모도 괜찮은 사람이 여행 가서 성격이 잘 맞고 속궁합도 잘 맞으면서 데이트할 때 티키타카도 잘 되고 대화도 잘 되면서 생활 습관도 괜찮고 성격도 서로 잘 맞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잘 맞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할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한 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은 그 성격용으로 만나는 거고요. 외모가 내 스타일이에요. 그럼 외모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용인 따로 있고요. 속궁합용도 따로 있고 데이트용의 사람도 따로 있고 대화용의 사람도 따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메인의 연애가 있고 용도별로 다른 세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채우고 싶은 용도에 따라서 각각 각각 한 명씩 사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부부들이 불륜이 많은데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은 잘 맞는데 단 하나 속궁합이 안 맞는 부부가 많죠.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속궁합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속궁합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속궁합만 만나는 이성을 만나는 게더 나을까? 그래서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함께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는 아내와 아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세컨드를 두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물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썸을 타면서 스킨십도 하고 손도 잡고 잠도 함께 자면서 사귀자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이 모든 갈등을 한 명과 사귀면서 갈등과 그 차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각 용도별로 원하는 만큼만 사귀는 거죠.
다중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썸만 타면 살 거 다 하는 사이라면 사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귀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하고 만났는데 한 달 이상 썸만 타고 할 걸 다 하면서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귀면서 바람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다중연애주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중연애주의자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만 연애를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다중연애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중요도가 높은 그것들을 갖고 있는 이성을 만나면 진지하게 한 명만 사귀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요 하나의 장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 하나의 장점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외모가 내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대화가 내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생활 수준이 내 스타일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여행 갔을 때 너무 잘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았을 때 다중연애를 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다중연애주의자라면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에게 자기의 연애 성향을 먼저 말하라고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다중연애주의자가 많아요. 그만큼 가볍게 연애를 하는 사람과 진지하게 연애를 하는 사람의 차이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섹스 파트너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그리고 여행 갈 때만 서로 연락해서 함께 숙소를 쓰고 여행 파트너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연애하듯이 서로 꽁냥꽁냥 하는 거는 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연애 성향을 말하거나 아니면 너하고는 사귀는 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여행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최악은 나는 사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중연애주의자로서 상대방을 만나는데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진지하게 만날 때는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연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가볍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중연애주의자라면 만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한테는 상처가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다중연애주의 가볍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들끼리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연애 방식이 점점 가볍게 변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다중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